오늘만큼은 통증 없이 일어나고 싶었는데, 오늘도 여기저기 쑤시고 찌릿찌릿한 통증으로 하루를 힘겹게 시작합니다. 내 몸이 왜 이전까지 되었을까?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이야기도 안 해주고, 도대체 내가 왜 아픈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수많은 고민 속에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왜내 어깨는 짝짝일까? 왜내 바지는 항상 한쪽만 길게 수선을 해야 하지? 왜내 신발은 항상 한쪽만 닿을까? 왜내 옷은 항상 한쪽으로만 돌아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의 시련을 주는지 가슴이 너무 참담합니다. 그 어느 하나 변한 것 없는데, 순간 한쪽으로 유난히 처져버린 나의 어깨와 삐딱하게 틀어져버린 나의 골반, 그리고 두텁게 박혀버린 발바닥의 굳은 살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휘어져버린 나의 발가락, 점점 더 이상하게 변형되어가는 나의 기이한 몸 때문에 통증의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둘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하고 그저 위로를 했습니다. 집안을 이끌고 가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가장이라는 감투 때문에 돈을 벌어야만 했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하루하루 내가 고된 책임질게. 몸을 이끌며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Emily, I have to go to work. I'm sorry, honey.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의 몸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변화시켰고, 특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해도 아프지 않게 아예 그 근육들이 굳어져 버려 제 몸은 그렇게 삐딱하게 있어도 정상이라고, 아프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내 몸이 이렇게 아픈 이유가, 지난날 내가 오랜 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오던 과거의 습관적 결과로 인한 현재가 되다 보니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불판 닦아 나르고 서빙하고 그 무거운 짐들 등에 업고 실어 나르느라 어깨와 손바닥에 박혀버린 굳은 살은 물론 내 허리와 관절들은 아파도 이제 아프다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병원보다는 약국을 전전하시며 진통제로 통증을 막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영상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통증의 근본적 원인, 그 뿌리를 찾아보는 제2편, 나의 비대칭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 찾아낼 수 있는 검사 방법과, 통증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는 저희 몸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발부터 먼저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영상,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의 영상이 해답은 절대 아닙니다. 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통증의 원인이 단지 노화성 퇴행이 아닌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신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독한 약으로 통증을 억누르기보다는 지나온 과거를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는 내 시간과 마음의 약이 여러분을 통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아요. 자, 오늘 여러분께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수 있게 언제든 데려다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게 도와준, 저희가 무심코 방치했던 두 발. 불철주야 뜨겁고 숨 막히는 좁은 공간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준 저희 두 발의 건강이 왜 중요한지, 왜 발가락의 기능과 발바닥 근육의 완충작용이 떨어지게 되면 발목, 무릎, 골반, 척추에까지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몰랐던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아프지 않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교육 영상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조금만 관리하시고 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인지하시면 아프지 않은 몸 꼭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질곡한 삶과 경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생의 멋들이 온몸을 통해 발산되는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이 꼭 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